아델과 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아로 시작한다는 것. 아델과 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둘 다 기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. 이 둘은 게임을 하다 보면 기억을 되찾는다는 설정과 함께 영차 스킬의 고유 패시브가 추가가 됩니다. 아라는 아카이론 퀘스트를 깨다 보면 생깁니다. 하지만 여기서부터 적패와 똥개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점프 디바이드 안 쓰면 몸에 가시가 나서 죽는 병에 걸린 아델 패시브부터 보겠습니다. 크리티컬 데미지 10%와 공격력 10% 증가. 성능 보십시오. 누가 신캐 아니랄까봐 괴랄함을 뽐내고 있습니다. 딥다크링이 크리티컬 데미지 5%를 올려주는데 얘는 패시브로만 10%를 올려주네요. 인생 쉽게 사네 진짜. 그럼 영웅이고 검은 마법사를 봉인하고 기억을 잃은 근본 간지 직업 아란의 패시브를 보겠습니다. 공격력 5%와 방어력 300, 이동속도 10.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신캐에 비해 배우가 매우 구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아란의 되찾은 기억 패시브는 몇 번 패치가 된 스킬입니다. 최초 출시 때는 공격력이 10이었고 크리티컬 확률 5%, 보스 공격력 5%가 붙어있었습니다. 하지만 얼마 뒤 크리티컬 확률 5%와 보스 공격력 5%가 사라졌으며 2020년 3월이 돼서야 공격력이 5%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. 아델이 출시되고 나서 디렉터가 아란 패시브를 지나가다가 보고 아 공격력 10은 좀 그래 근데 10%를 주기도 좀 그렇네 하면서 5%라도 준 것 같습니다. 고맙네요 진짜. 적폐 2대장 호영도 패시브에 공격력 10% 증가와 최종 데미지 10% 증가가 있더군요. 완전 신캐끼리 다 해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모든 신캐가 다 받는 건 아닙니다. 모험가도 저런 영차 스킬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물론 줄리가 없으니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.